정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싫을 수 있고 당연히 뭐 짜증 날 수도 있고 보기가 싫은 이유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생에 답이 있습니다. 왜 전생에 답이 있냐? 우리가 사실은 이 현생이 딱 사람으로 한 번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전에 사람일 수도 있었었고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다가 전생을 거쳐서 환생을 통해서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인연과 업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왜 이유가 있는 건가? 우선 전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 삶을 말하는 건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웃이었었어요. B라는 사람은 바로 옆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맨날 만나서 서로가 사이가 좋은 이웃도 있지만 매일매일 싸웠어요. 매일매일 싸우고 꼬투리 잡고 싸우고 꼬투리 잡고 싸워서 아, 이사를 가야 돼? 라고 고민했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그 전생의 그런 인연을 통해서 현생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연하게 내가 회사 동료로 만났다 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전생은 기억을 못 한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그 전생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 패턴과 습관과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꼴뵈기 싫고 싫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악연이죠. 악연이 왜더 무섭냐면 우선은 전생에 어떤 누군가에다가 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현생에 와서 한 사람은 범법자가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라 치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그렇게 뭐 심하게 쳐다봤거나 뭐 째려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괜히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뭐 밥을 먹다가 괜히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뭐 죽였다 이런 아주 흉측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왜 이유 없이 짜증나고 싫은 건가? 전생이 답이다. 벼락 때문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